여기 다 담았어. 질투하는 것도 담고 고백하는 것도 담고 애프터까지 담았어. 진짜 글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이야. 조희연 보통 아이요. 그래. 아 근데 혜원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이, 절대 안 흔들려. 꽤나 마음이 커지긴 했잖아요. 너무 커졌지 지금. 아니 산책 가자 이랬을 때 말투가 좋아 이게 아니라 좋아. 그러니까 이 말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말투가 아니야. 네. 그냥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그런 좋다라는 표현이어서. 혜연이가 제주도 와서 처음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동진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고 오빠도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처음으로 휘연이가 저한테 막 직진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난 이미 동진 오빠랑 호감이 생겼는데 왜 지금? 왜 진작 못해줬지? 정지 상태가 된 것 같아요.